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3,000선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고, 근데 또 이제 조금 올라가면 또 이제 파시고,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테크주에 대한 어떤 신뢰도, 믿음은 굉장히 강한 그런 상태고. 3,000이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아무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아주 빠른 네. 속도로서 올라오고 했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뢰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3,000을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오고 이랬던 거는 해외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그거를 뚫고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네. 이전에 몇 번 걸쳐서 3,000을 뚫고 내려갔던 것보다는 상당히 타격을 심하게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에 내려갈 때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가면서 하루에 70포인트 떨어져서 3,000을 깼다가 그 전서부터 한 150포인트가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확 올라가고 네. 이런 형태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주가를 보면 조금씩 계속해서 약해지는 형태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 받듯이 이렇게 조금씩 그렇죠. 기울어지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지금이 네. 훨씬 더 상황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3,000을 뚫고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꼭 그렇게 3,000을 뚫고 내려갔다고 해서 꼭 위로 올려야 돼? 이런 그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이게 뭐 3,000은 결코 뚫리지 않는 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을 주가가 뚫고 내려오는 형태가 되면 이게 뚫려서 이렇게 이게 3,000 밑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르게 떨어졌는데라고 하면요. 그 시점서부터 갑자기 하락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형태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이전에 올라갔던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12월 24일인가요? 작년도 24일인가 23일 날에 주가가 2,700포인트였는데 올해 1월 10며칠 되면 3,200포인트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위에서 막 달아매다가 그게 탁 이렇게 끊어지는 순간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오면서 막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꼭 안 된다라고 그 생각해서 3,000은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유지되는 선이다. 예, 이렇게 그 했다가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전과 다르게 3,000선을 지켜내지 못한 흐름이 내일이면 뭐 다시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볼 수 있는 지표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해야 되나? 우선은 보면 뭐 네.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네. 그거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주가가 굉장히 탄력이 있게 가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옛날은 어떻게 됐던지 보면 한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이 계속해서 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주가 자체가 그런 모양을 좀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보면 이제 그 금리 이런 금리. 것들이 여전히 뭐 계속해서 갈 텐데 제 생각으로. 그러면 금리의 기준이 뭐 얼마 이상이면 시장에 막 위험하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하시고. 그거는 또 말 만들기 쉬운 좋은 그 아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요 아이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예, 무슨 하니까. 뭐 예, 미국의 뭐 배당 수익률이 예, 1.5%니까 예. 1.5%를 넘으면 굉장히 어렵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다음에 또 2%를 넘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금리하고 관련해서는. 2%가 되기 전까지는 금리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할 거고요. 오히려 2%를 넘으면 반응이 없어요.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초기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내고 네. 하지만 2%를 넘어가면 사람들은 아 이제 옛날처럼 굉장히 저금리가 되기는 어려워. 이미 금리는 높은 수준이 됐다라고 예. 생각해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2%를 넘으면서부터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막 요동을 치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금리 그 국채금 수익률이 2%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채권이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10년물 금리는 얼마 되겠습니까?
2.2, 2.3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A 등급 채권은 3.5%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회사채는 3% 넘네요. 예. BBB 플러스 같은 경우는 4.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4.5% 정도 수익 나면 땡큐지 뭐 더 이상 뭐 갈 게 있어요. 기관이나 연계 모니터컬처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 어느 정도 자금이 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영향 이거는 2% 되면 오히려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다음 장기 중장기적인 형태로서 이제 일방적인 주식시장의 우위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다른 쪽에서의 그게 나오니까 주식에 있는 자금이 채권으로 빠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다른 곳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으로 갔던 것 자체는 이제 채권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봐야 될 거는 주가는 항상 자기 스스로의 모양과 자기의 상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쭉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여력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생각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력이 더 빠른 속도로서 지금 내려가고 있죠. 아, 좀 많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예, 그렇죠. 아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 74조에서 62조가 됐다. 그다음에 이 순매수하고 이러면서 들고 나가는 것까지를 더 따지면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이 확 줄어버렸고 2월 달에 비해서 지금 3월 언제까지가 또 더 줄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과연 유동성 장세를 유지할 수 있겠어?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개인들의 매매는 제가 생각해보는 것보다는 빨리 더 위축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를 봐야 될 때다라는 점에서의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우린 또 다음 예, 다음 거고요. 하면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있으세요? 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마 제 생각으로 틀림없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좀 올라간다고 희망적으로 어떠냐. 좀 얘기를 하지.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할 거 있어. 하지만 제가 어떤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망을 하고 뭐 이럴 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안 봤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지금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계속해서 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아래로의 리스크보다 위로의 가능성이 더 많다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죠. 예. 시장을 보고 말씀하신 우리 센터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